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5승 1무 3패, 리그 5위를 기록 중인 강팀으로서 현재 토트넘 핫스퍼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 시즌에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0-3 그리고 2-3으로 이전 전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만만하게 볼만한 경기는 분명 아니라고 할 수 있었고, 오늘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 팀들 간의 경기였기 때문에 승점 6점의 의미를 갖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요리스 골키퍼, 맷 도어티, 크리스탄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이반 페리시치,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브 비수마, 피엘 에밀 호이비에르, 손흥민, 해리 케인까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3-4-3 포메이션을 쓸 것이라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정작 실제 경기에서는 3-5-2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오는 그야말로 엄청난 연막 작전을 보여주면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 감독은 다비드 데야 골키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래시포드, 프레드, 카제미루, 라파엘 바란, 디오고 달롯, 안토니, 루크 쇼, 제이든 산초까지 최근 다소 부진을 겪고 있는 말라시아 선수 정도가 빠진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전 라인업이 가동된 정말 강력한 라인업으로 토트넘 핫스퍼를 상대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완전히 경기 주도권을 내주면서 거의 두드려 맞는 전반전 경기 양상을 보였고, 전반전 슈팅 숫자만 무려 19-5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실상 위고 요리스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토트넘 핫스퍼가 진작에 실점을 허용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공격 작업에 있어서도 선수들이 연계를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압박을 전혀 뚫고 나오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토트넘 핫스퍼는 후반전 시작 2분 만에 벤 데이비스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된 프레드 선수의 슈팅에 의해 선제 실점을 허용했고, 69분에는 역시 이번에도 박스 안에서 에릭 다이어 선수의 굴절된 다소 불운이 따른 세컨볼을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토트넘 핫스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2-0으로 패배, 리그 3위 자리를 유지하긴 했지만 승점 차이가 상당히 따라잡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팀 전체적으로 밀린 경기 속에서 볼터치조차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든 경기를 펼쳐야 했고, 슈팅 1회, 찬스 메이킹 1회, 드리블 성공 0회에 그치면서 후스코 평점 6.2점, 소파스코어 평점 6.6점, 포모 평점 6.5점에 아쉬운 활약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핫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토트넘 핫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건 안티 풋볼이다. 작은 팀처럼 역습으로 점수를 따기 위해 버스를 세운다. 되게 민망하네. 이번 주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린 대체 패스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는 2부 리그 팀보다도 못한 그런 팀처럼 경기를 해야 하는 거냐? 난 아마도 한 손으로도 우리 팀이 성공한 패스의 양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맨체스터 시티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정말 잔혹하다. 패스와 퍼스트 터치가 너무 안 좋다. 우리는 미드필드에서 3명으로 오버런하고 있다. 우리가 이 미드필더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레알 끔찍하다. 왜 우리는 느린 축구를 하는 거야? 이건 정말 70대 조기 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다. 우리의 축구는 너무 느려서 선수들이 실제로 패스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다. 에리 퍼킹 다이어. 빌어먹을 손흥민은 한 번도 공중볼에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 에릭 다이어는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소니는 오늘 밤 태클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스퍼스는 그들의 미드필드에서 창조성이 부족하다. 에릭 다이어가 또다시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는 잘하긴 하지만 우리가 골을 내주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콘테 아웃. 우리는 끔찍한 경기를 하고 있다. 남은 시즌 동안 이렇게 나쁜 경기를 다시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오늘 경기 팀의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오늘 경기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손흥민 선수에게도 비판적인 평가들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의 기본적인 패스웍이 거의 안되면서 수비적인 불안감까지 동시에 있었던 올 시즌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위고 유리스 골키퍼가 없었다면 거의 5-0 이상의 스코어도 나올 수 있었던 콘테 감독의 올 시즌 최악의 경기 내용과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